좀 더 살펴보십시오. 작은 당에서 낸 법안이라도 좀 참고해 보세요. 지금 장관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알고 또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잖아요. 아, 그렇게 고집부리실 일이 아니라고요. 좋은 해법을 머리를 맞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다른 분들 순서도 있어서 제가 의원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주택을 매입하는 겁니까? 두 가지 경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뭘로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무슨 돈을 가지고?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자, 좋습니다. 위원님, 어느 금액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을 기부가 정해야 돼. 그동안에 네 차례 대책을 발표를 하셨어요. 열심히 했는데 억울하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실효성이 없었단 말이에요. 피해자 지원센터 말씀하시는데 피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 피해자가 경매로 넘어간 사람만 취급했다는 거예요. 또 긴급 저리 대출 이야기를 했지만 얼마 전까지는 전세 자금 대출에만 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낙찰하는 사람들이 쓸 그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긴급 주거 지원도 500호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몇 분이나 입주했는지 아세요? 20 몇. 제가 미추홀구 대책에 따르면 9명이에요. 9명. 미추홀만 하면 그럴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전세 사기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나 파악하고 계세요? 이 전세 사기라는 용어 자체가 아니, 깡통 전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세요? 작년에 제가 국감 때부터 대략적인 규모를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대체적인 수준과 심각성의 정도들은 늘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드리는 숫자로 말씀은 얘기할 수 없는 성격이 많습니다. 미추홀구는 두세 채씩 솟아 있는 앞저 건물들 네. 싹 다 그 전세 사기 아파트라는 거예요. 미추홀구 자체가 거기에 초토화돼 있어요. 취약하다는 건 저희들이 알고 그러니까 이런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 동탄 지금 제주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회적 재난이고 그 시작입니다. 지금 장관. 지금 미추홀구에도 2,083채가 경매에 넘어갔는데 2천 가구가 집에서 쫓겨날 판인데 이 긴급 주거지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집을 싼 값에 매입을 해서 그 주거 임대인들이 계속 임차인들이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제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경매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행의 경매 위에 협조를 하셨죠. 어저께 이미 공문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금융권의 선의만 기대해서 되겠습니까? 아, 네. 현재 미추홀 경우에는 전부 커버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건 어제 정부가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니까 오늘 저한테 어떤 보고가 있었냐? 은행들이 민간 채권 회사로 채권을 떠넘기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앞에서는 경매 위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뒤로는 채권 팔아서 손 털고 있다. 이런 지금 그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미 이 부실 채권이 채권 추심 회사에 넘어가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감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인천 지방 법원에서도 경매가 진행되는데 진행되고 있는 경매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까? 이 금융 당국이 조치를 이제 할 겁니다. 그 경매 유예 6개월 짧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똑같이 짧다고 봅니다. 네, 그 피해자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 뭐 굉장히 필요한 조치고 진지하게 했어야 될 거고 제가 이제 법안을 강력히 요구를 법안을 하고 있습니다. 냈습니다. 네. 냈는데요. 중요한 거는 피해자 중에 우선 매수권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피해자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전세 대출을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또 대출 받아서 네. 따따블로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이런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선 매수권으로 저리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장해 주고 네. 그렇지 않은 데는 결국은 그런 법적 관리를 정부가 나서서 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공공이 매입하면 채권자에만 이롭다고 하는데 저는 뭐 이해가 안 가요. 제대로 검토도 안 해 보고 여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제가 법안을 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은 이건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거지 선순위 관리자하고는 아무 상관 권리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하나는 정부가 직접 그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선순위 채권액보다 가격이 싼 경우에만 선별해서 매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권자도 손해를 보고 정부는 재정을 투자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줄여주는 3자 고통분담을 하자는 거예요. 과거 2008년에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났을 때 미국의 주택청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부실채권 매입해 가지고 그 전세 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 준 사례가 있거든요. 미국은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못 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우선 매수권과 대출 지원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분들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이 법적 관리를 대신 해주고 그리고 일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지금 임차인들 어디 오갈 데 없는데 자리 저 주거 보장해주고 공공주택 늘리고 또 다량의 공공주택 물량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경착륙하는 것도 맞고 이런 일석삼조의 해법인데 그걸 정부가 이런 지하에 끊어내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중요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께서 제기하시는 채권에 대한 매입, 즉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인수, 그 제도는 지금 캠코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은 법이 현재 없기 때문에 입법은 해야 됩니다만은 이런 경우에는 문제는 할인율, 즉 손실을 확정짓는 것을 피해자들이 과연 용인하겠냐. 특히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우선 변제 금액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매입 금액으로 만약에 저 할인해서 한다면 과연 피해자들이 수용할까? 이전부터 저희들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경우랑 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경우랑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좀 논의가 서로 엇갈리는데요. 물건에 대한 공공 그 매입은 실제 현재 이 민사 이 법률 관계상 그에 대한 매수 대금이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선 변제 금액 빼고는. 공공 매입, 주택에 대한 공공 매입은 돈이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국세 체납이 문제인데요. 국세 체납의 경우 마이크 좀 원조 경제에 들어간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다 변제될 때까지 저기 그 징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 그 과정을 정부가 관리를 해서 그런 국세 체납 같은 경우도 안 분대도록 이런 관리를 해야 돼요.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국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임차인들에게 권리 순위를 양보하도록 이미 입법 조치가 됐습니다. 국세에 대해서는요.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금융기관이라든가 일반 사인의 권리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여권에서 공공 매입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십시오. 작은 당에서 낸 법안이라도 좀 참고해 보세요. 지금 장관이 알고 계신 거하고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알고 또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같은 용어를 가지고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잖아요. 아 그렇게 고집 부리실 일이 아니라고요. 좋은 해법을 머리를 맞대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아니, 다른 분들 순서도 있어서 제가 의원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뭘 매입하라는 겁니까? 채권을 매입하라는 겁니까? 주택을 매입하라. 두 가지 경우를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라는 겁니다. 그럼 보증금 반환 채권도 매입하고 주택도 매입하라 이겁니까? 뭘로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무슨 돈을 가지고? 무슨 돈을 가지고 어느 금액에? 아니, 자, 좋습니다. 위원님, 그 어느 금액에? 정리해 주시고요. 그 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그것을 기부가 정해야 돼요. 할인하면 피해자들이 수용을 안 하고요. 정부가 하라고 정부가 있는 거지. 비싸게 살려면 납세자들이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추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